제약 바이오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에 이어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 기업은 각 기업마다 기술력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 어렵고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는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IPO 그 도전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꽤 있는데 쉽게 정보도 알고 청약 전략도 알 수 있게끔 꾸며봤거든요. 이 부분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위원님은 사실 이제 첫 방송에서도 함께해 주셨는데 최근 네. 또 IPO 관련 리포트를 많이 내셔서 제가 그거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예. 바쁘시죠?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전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O 네. 시장에서는 2015년부터 IPO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매월 월간 IPO 자료를 통해서 시장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또 IPO 예정 기업 보고서를 통해서 그 IPO를 앞두고 있는 수혜 측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시장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흥국증권 최종경 위원님의 리포트 많이 많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투자의 아이디어를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가 특히나 IPO 슈퍼 위크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반기는 다들 어렵다 하잖아요. 네네. 그런 와중에서도 상장하면 뭔가 또 도전에 대한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혹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반기에 네. 남아있는 그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현재는 연구개발 비용을 집중하면서 영업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기술평가 특례를 진행하는 기업들 네. 하반기 많이 남아있는데요. 하반기를 기준으로 이미 상장을 완료한 루닛이나 에이프릴바이오 그리고 오늘 주인공들이죠. 수요 예측 앞두고 있는 샤페론하고 플라즈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승인이나 또는 청구서 접수 단계에 일단 공식 일정에 들어온 기업들로는 인벤티지랩, GI이노베이션, S바이오메딕스, 큐라티스, 시선바이오마테리얼스, 글라세온, 파로스아이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 다 상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년까지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뿐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이제 좀 광범위하게 보게 되면은 RP바이오나 DTNCRO, 바이오 인프라나 KTP까지 굉장히 많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네요. 네. 네, 여러분들도 저희 직서 IPO 함께하시면서 이런 거 꼼꼼히 정보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플라즈맵도 관심 대상권 안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플라즈맵은 네.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을 중심으로 멸균과 재생활성 등 의료기기 및 소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얘기가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디바이스하고 소모품 구조의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을 확립한 의료기기 기업들의 의료기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강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지식재산권 174개 그리고 미국 FDA를 포함해서 45개 의료기기 인증 55개 국가의 수출 실적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22년 9월 현재 기준으로 거의 2,2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수주 금액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확대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특징적인 단어가 멸균 이쪽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플라즈맵 같은 경우에는 IPO 일정을 당초보다 좀 다소 미뤘습니다. 이거는 좀 시장 탓인 건지 아니면 기업 쪽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요. 네. 특히 네. 요 가을 요 계절이 되면은 많은 IPO들이 몰려 있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특례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그 IPO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래 수익에 대한 추정으로 추정 손익 계산서를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증권 신고서의 수정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에서 소개시켜 주신 것 같은데 샤페론 단 열흘 정도 수혜 측이 지금 미뤄진 일정이고요. 플라즈맵 역시도 기존 일정에서 한 열흘 정도 미뤄진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요 이렇게 단순히 수혜 측이나 청약 일정 이 밀리는 거 자체는 뭐 큰 이슈는 아니라고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희망 공모가는 이거 어떻다고 보세요, 플라즈맵에? 네, 일단 플라즈맵의 희망 공모가 같은 경우는 9,000원에서 11,000원, 그다음에 예상 시가총액이 1,594억에서 1,948억 원입니다. 2,000억이 살짝 안 되죠.
신주 공모 금액은 159억 원에서 195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네. 기술 성장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네. 샤페론과 플라즈맵 저희가 이제 공모 개요나 뭐 상장 일정 이런 부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바이오 특징입니다. 근데 이 두 기업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기술성 평가 특례 상장이지요. 네네. 네, 위원님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이 과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샤페론이나 플라즈맵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 전문 평가 기업들이 있고요. 이익 미시령 기업이 있고요. 이건 지난번 방송에서 WCP에서 소개를 조금 시켜드렸었고요. 사업 모델 전문 평가 성장성 추천처럼 여기에 옵션처럼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시장 평가 우수 기업까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선 그래프로 그려왔어요. 바닥이 한 자릿수 때의 비중에서 작년과 올해 현재 48%에서 50%까지 올라와 있는 비중입니다. 이 비중이 어떤 비중이냐면요. 예. 코스닥에 상장하는 모든 기업 중에 약 절반에 해당되는 기업이 특례 상장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높아요, 비중이. 미국 시장. 예, 미국 시장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네. 거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예. 절반은 숫자를 다 쌓고 들어오는 기업이고요. 예. 나머지 절반은 오늘 말씀드리는 바이오 기업들처럼 현재는 적자를 내고 있으나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샤페론과 플라즈맵은 둘 다 기술 전문 평가를 진행을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기술 전문 평가는 한 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 평가 기관 두 곳에서 기술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부에서 성적표 두 개 잘 받아가지고 그거를 거래소에 제출해서 상장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수하게 기술 전문 평가 제도만 놓고 보면은 올해 루닛이 8번, 에이프릴 바이오가 9번이었고요. 10번이 샤페론, 12번이 지금 말씀드리는 플라즈맵 이렇게 순서가 잡혀 있고요. 전체적인 특례 상장 기준으로는 샤페론이 21번, 플라즈맵이 23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절반은 좀 눈으로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절반은 그 기술성 특례라는 하나의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오는 기업들이 다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나라보다 네. 미국이 그런 또 비율이 크다는 거는 오늘 네. 처음 알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냐면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적자인 기업이라도 향후의 미래 성장을 감안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정말 상장 이후에 제대로 주가 가치 평가를 받아 되는데 네. 그것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이 이슈에 가져야 될까요? 자, 제가 쉽게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서 상장하는 기업들의 기술은 다 좋습니다. 기술이 나쁘면 상장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4년 동안의 특례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 평균을 구해봤더니 2,200억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즉 평균 시가총액 2,200억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에 기술평가로 상장하는 기업들의 기업가치로는 그리 아깝지는 않다는 얘기죠. 샤페론도 2,000억 원대 외국? 샤페론의 예. 상단 가격이 2,200원에 딱 걸려 있고요. 아. 예, 그리고 플라즈맵의 상단이 2,000억이 약간 안 되는 안 금액에 예, 걸려 있습니다. 예, 예. 따라서 두 기업 모두 이 평년의 평균치를 감안할 때 네. 사실 그 기술력을 감안할 때 그렇게 높은 시가총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4년의 평균이 2,200억이라는 얘기지 올해 평균이 2,200억은 아닙니다. 올해 시장에 조정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한 반영으로 예, 그 평균치 2,200억보다는 약간 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대표적인 그림 두 개를 그려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샤페론과 플라즈맵 바로 앞에 진행했던 기술성 평가 기업 두 개고요. 루닛하고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이거는. 네, 저기 네. 음영으로 제가 색칠해놓은 그 박스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공모 희망가 밴드였습니다. 아, 그게 예, 원래 밴드였고요. 전에. 그렇죠. 예, 예. 예, 희망가 밴드였고요. 예. 밑에 점성으로 이렇게 쭉 평행선 그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공모 확정가입니다. 아, 그럼 좀 그 대부분 좀 낮아진. 그러니까 희망가 대비 공모 확정가가 낮게 네, 나온 거죠. 낮게 나온 예, 올해 시장의 예.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상장을 하고 시초가부터 예. 짧은 기간 안에 다 기존의 공모 희망가 수준까지는 굉장히 단기간에 다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공모가는 낮게 나올 수 있지만 기술 평가에 의해서 나와 있는 현재 공모 희망가 밴드는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은 아니라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약간 보수적으로 봐서 희망 공모가를 낮추더라도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 소화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봐야 할 이슈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아주 그 표도 잘 보여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청약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직설 IPO. 자, 궁금증이 들어와서요. 이거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하나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주목할 기업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이세요. 이렇게 알려달라 하는 거예요. 네네. 네,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까요? 일단 두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특례 상장 기업들은 예. 하반기로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일정이 진행되면서 아까 보셨던 루닛이나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공모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투자자분들은 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올해 시장이 IPO 시장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개수가 절대 부족하지 않는데요. 심리적으로 작년 2021년의 IPO 시장 대비 올해 IPO 시장을 힘들게 느끼시는 이유는 크기가 큰 대여급의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현재 예상되고 있는 대여급 기업들이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또 좀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그 K뱅크라든지 그다음에 컬리라든지 여러 가지 코스피에 또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향후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를 말씀드리는 걸 한 차례 좀 낮춰서 네네. 들고 왔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런 만큼 시장이 또 어렵다 보니까 공모가 낮추고 이런 부분에서 또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네. 말씀을 주신 거고요. 네. 제가 이번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삼성전자도 30%가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PO 시장에서도 그만큼 좀 할인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다고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또 플라즈맵이 고평가가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플라즈맵은? 플라즈맵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2천억이 채 안 되는 시가총액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평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신 것 같고요. 일단 특히 또 그 일반 청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 수요 예측 이후에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위바위보로 따지면 늦게 내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따라서 확정된 공모가를 보시고 그때 고평가와 저평가를 계산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그 예.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정 공모가가 결국 그걸로 청약하는 거니까 중요하겠죠.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댓글로 저희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속적으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올려주세요. 자, 이번 주는 올해 이제 슈퍼위크, 9월 이제 처음 맞는 슈퍼위크 주다라고 합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이 5개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주간 증권사나 아니면 이제 신규 상장하려는 기업 모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또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슈퍼위크가 하반기 IPO 시장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슈퍼위크라는 네. 개념은 사실 시장에 정해져 있는 공식화된 개념은 아닙니다. 네.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위원님이 하신 거 지금 공통적으로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또 많이 쓰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예. 저기 몰랐네요. 슈퍼위크 같은 경우는 예. 그 주간 5개 이상의 수요 예측이 집중될 경우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왜 5개냐면 연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작게는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굉장히 가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슈퍼위크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워낙 짧은 기간에 많은 기업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진행했으면 괜찮을 법했는데 이때 걸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공모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뭐 자금이 분산되거나 뭐 그렇게 경쟁률이 분산돼서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관심이 분산돼서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5개 기업들의 그 기업 평가를 하는 그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도 다 사람인지라 이 짧은 기간에 5개 기업의 평가가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일정 변경도 더 자주 일어나고요. 이번 주에 약간 김 빠지는 얘기이긴 한데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좀 되게 재미난 부분은 네. 뉴로메카가 이번 주에 연기가 돼서 이번 주 슈퍼위크는 깨졌는데 뉴로메카가 들어간 10월의 일정이 다시 5개가 되면서 10월에 슈퍼위크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또 나눠주실 가능성이 높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슈퍼위크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모가 혹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이 기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더 좀 유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이제 방송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지난 첫 번째 방송 때 이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최종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IPO 시장을 봤기 때문인데 하반기 IPO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전망을 궁금해하시거든요.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예, 분석을 또 좀 주시죠. 네, 예. 제가 IPO 시장에 대해서 늘 말씀드릴 때 세 가지 네. 변수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수하고 공모 규모하고 주가 수익률입니다. 일단 개수가 받쳐줘야 돼요. 준비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 특히 하반기 분위기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비중으로 따지면은 1년에 60에서 70%의 기업의 그 신규 상장이 몰려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입니다. 하반기에 일단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IPO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이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공모 규모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그런 좀 규모가 좀 의미가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해줘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주가 수익률입니다. IPO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 투자 주체마다 다 달라요. 네. 예,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과 주식을 발행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입장과 또 공모가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은 다 다릅니다.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와 일반 청약자 같은 경우는 또 입장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처럼 시장이 어렵다 하면서 자꾸 공모가가 조금씩 낮아지고 수요 예측 이후에 그 공모 확정가나 그 경쟁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더 유리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게 엄청났던 시장에 저희가 청약을 뭐 다 들어가 봐야 주식이 몇 주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시장에서는 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네. 예. 네.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개수, 주가, 수익률 마지막이 뭐였더라요? 그리고 예. 개수하고 네. 규모하고 수익률입니다. 예. 예. 그 세 가지 이제 확실히 외웠으니까 여러분들 네.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질문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샤페로랑 플라즈맵 중에 하나만 공모 청약한다면 저희가 두 가지 업종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거 팁을 그냥 주세요. 뭐 하나 고르기 좀 어렵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요, 뭐냐면 제가 그 예. IPO 펀드 운영하는 매니저분들하고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래요. 예. IPO 시장의 정답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몇 개 종목을 매수해서 투자를 낸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근데 IPO 시장의 투자는 그거하고 또 관점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고르는 시장이 아니라 청약할 때마다 하나씩 OX 퀴즈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어려운 OX 퀴즈를 풀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OX 잘못 고르다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O를 다 찍든지 X를 다 찍든지 해야 돼요. 예, 따라서 오히려 IPO 시장은 전부 다 투자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청약 전략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아이디어 잘 챙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정경 위원님은 언제든 그 직접 IPO의 그 패밀리로서 예, 나와주시기라 좀 믿고 다음번에 더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